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몽기구로 마트센터에 모인 어린 학생들이 흰 티셔츠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문자 모양도 그리고 커다란 체리도 열심히 그립니다. 다소 이색적인 그림도 눈에 띕니다.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네. 학교에도 입고 다닐 거예요. 나중에 커서 바퀴라는 브랜드를 만들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맵시를 뽐내며 워킹 연습에 한창인 학생들. 조금 어려운데 재밌어요. 모델하고 싶어요.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꿈토링 스쿨에는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 패션 모델의 꿈을 키우는 80여 명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때만 해도 서로 주목하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자기네 학교에서는 소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학생들의 자기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서로 잘 어울려요. 런웨이에서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 모습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주고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수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진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꿈을 찾는 멘토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꿈토링 스쿨이라는 이름 아래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한 미래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모델의 탄생은 오는 11월 수료식 무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뭐 모델이 되고 이걸 떠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갖춰주는 거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이 꿈토링 스쿨을 통해 멋지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꿈토링 스쿨 화이팅!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